안녕하세요. 절대신공 김준입니다. 저는 22년 차 전기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가장 전기료를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7월, 8월 여름 잘 사용하시고 9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10달 동안 에어컨 전용 차단기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에어컨 차단기가 분절한 맨 끝에 있네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전기가 전혀 에어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기 전력이 10달 동안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집에서 전기 난로나 전기 온풍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보다 전기 사용량이 두 배나 많기 때문에 누진제의 주범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것은 전기 밥솥입니다. 전격 소비 전력이 1400와트나 되네요. 보온 기능까지 합쳐서 거의 24시간 동안 틀어져 있습니다. 전기 밥솥이 냉장고보다 훨씬 더 전기료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밥을 먹을 만큼만 해서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등입니다. 기존 이런 막대형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처음 바꿀 때 비용이 들겠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훨씬 이익입니다. 저희 집 주방 전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기존에는 막대형 형광등 55와트짜리 3개가 있었는데 레일 조명 등을 설치해서 LED 램프 8와트짜리 5개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기존에는 막대형 형광등 55와트짜리 8개가 있었는데 LED 50와트 전등 3개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방입니다. 기존에는 막대형 형광등 55와트짜리 2개가 있었는데 LED 50와트 전등 하나로 바꿨습니다. 전등 전체를 계산해 보니 LED 전등으로 바꾸고 나서 전등 부분의 전기요금이 약50% 이상 전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TV나 컴퓨터 등 각종 전기기기들은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에어컨 차단기는 내려놓는다. 두 번째, 집에서 전기 난로나 전기 온풍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은 최대한 적게 사용한다. 네 번째, 전등은 LED 전등으로 바꾼다. 다섯 번째,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이용해서 대기 전력을 줄인다.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